패들보드 피싱을 천리포 닭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초지대에서 한번 우럭을 노려보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가 발 밑에 좀 수초를 살짝 밟아놓고 수초 밖에서부터 한번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수초가 좀 강하면 앙카 역할을 할 테고, 그러면 조금 쉬어가면서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몽돌이 지금 8분의 3? 조금 더 수심을 더 깊게 줘야 되겠네. 지금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어야 좋은데, 일단 수초가 앙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들어오네. 세게. 올레미라도 큰 놈이 있으면 좋겠는데. 올레미. 오우, 입질 오는데? 입질인지 뭔지, 바닥인지, 입질인지. 수초 살짝 바깥쪽으로 한번 던져봐서 수초지대에서 수초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초를 지금 밟고 있는데 수초가 지금 앙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살짝 닿는데.